여러분, 오늘 무조림 만들어 볼 건데요. 무조림 한 번에 다 조리지 마시고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두고두고 여러 방식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무 먼저 손질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무 같은 경우에는 한 개 다 사용해 주셔도 부담 없지만 이렇게 큰 무 같은 경우는 한 개 다 사용하기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큰 무 같은 경우에는 조림용으로 이 부위를 사용해 주시면 맛있습니다. 바로 무의 파란 윗부분과 중간의 하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단맛이 있고 부드러워서 조림용으로는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밑에 부분은 잘라 주시고요. 자, 그렇다고 이 밑에 부분은 버리지 마시고요, 얇게 잘라서 나중에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시원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조림용으로는 이렇게 동그랗게 썰어 주시는데요, 오늘 만들 무조림은 오래 보관할 거라서 방법을 조금 다르게 썰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4cm 굵기로 두툼하게 썰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워서 반 썰어 주시고 여기서 두툼하게 세로로 썰어 주세요. 왜 이렇게 썰어 줄까요? 무에도 잘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 결이 있습니다. 이 결은 세로 방향으로 나 있는데요, 이 결대로 썰어 주셔야지 오래 보관해도 비교적 덜 물러집니다. 나머지 무도 결대로 두툼하게 썰어 주시고요. 다음으로 무조림 하실 때 무와 양념으로만 조리면 은근하게 방구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 방구 냄새를 잡아줄 부재료들 준비해 줄게요. 자, 먼저 대파 한 대, 이건 육수용으로 쓸 거라서 큼직하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마늘 한 줌, 마늘 한 줌은 다져 주시고요, 다진 마늘 사용하실 분들은 두 큰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진 생강 반 큰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다음으로 양념물 만들어 줄게요. 자, 먼저 물 2리터에 진간장 한 컵 반 넣어 주시고요. 다음으로 감칠맛을 좀 섞어 줘야지 맛이 살거든요. 그래서 감칠맛을 위해서 참치 3분의 1컵 넣어 줍니다. 다음으로 설탕 3숟가락 넣어 주시고요. 다음으로 설탕으로만 단맛을 내면 윤기가 조금 부족해서 물엿도 한 컵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썰어둔 대파, 그 다음에 생강, 마늘, 다시마 한 장 넣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두 컵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양념물 끝입니다. 자, 이제 물을 익혀줄 건데요, 무는 꼭 차가운 물부터 넣어주세요. 이 물을 끓는 물에 넣게 되면 무 속부분은 조금 덜 익고 겉부분은 너무 익어버려서 나중에 겉부분이 다 으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물부터 넣어주시고요. 자, 처음에는 뚜껑을 열고 팔팔 끓을 때까지 센 불로 끓여주세요. 가정에서 하실 때는 한 10분 정도면 팔팔 끓습니다. 자, 10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끓기 시작하죠.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이제 불을 약불로 낮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주세요. 물을 익힐 때는 팔팔 끓이는 대신 이렇게 뜸들이듯이 은근히 익히셔야지 무가 으스러지지 않고 속까지 잘 익어요. 이렇게 뚜껑 덮어주시고 20분 더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끓을 때까지 10분, 또 은근히 20분, 총 30분 끓여줬고요. 자, 이제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보시면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살캉하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익으면 딱 좋습니다. 이제 불 꺼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뚜껑을 덮고 천천히 물을 식혀주세요. 이렇게 천천히 식혀주셔야지 무에 막국물들이 잘 스며듭니다. 자, 이게 무조림 끝인가요? 하실 텐데요, 물론 아닙니다. 이게 무조림 기본 준비고요, 이걸로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요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묵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어묵 내장을 한 입 크기로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다음으로 대파 큼직하게 썰어주시고요, 다음으로 양파 반 개도 채쳐주세요. 이제 웍에다가 아까 만들어둔 무조림 기본 이렇게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썰어둔 양파랑 대파, 어묵도 다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뚜껑 덮고 센 불에서 재료들이 익도록 한번 끓여주시고요. 자, 이제 재료들이 충분히 익었으면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원하시는 국물 양으로 졸여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두부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썰어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키친타올에 두부 물기를 한번 잡아주세요. 두부의 물기를 빼주셔야지 구울 때 훨씬 노릇노릇하게 잘 굽히거든요. 이렇게 물기를 한번 빼주시고요, 자, 후라이팬 센 불로 올려주시고 기름 넉넉하게 둘러줍니다.
자, 충분히 예열이 됐으면 이제 두부 구워주시고요. 자, 어묵조림처럼 물을 깔아주시고요. 양파, 그 다음에 대파, 구운 두부를 넣고 이번에는 그냥 뚜껑 열고 팔팔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맛있게 졸여졌으면 불 꺼주시고요. 두부로 졸일 때는 요 들기름 살짝 들어가면 엄청 맛있습니다. 들기름 살짝만 넣어주시고요. 자, 마지막 방법은 고등어 무조림입니다. 자, 고등어는 요 커피포트에 물을 한번 끓여서 겉면을 한번 데쳐주세요. 자, 이렇게 고등어 겉면을 한번 데쳐주셔야지 비린내를 한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웍에 만들어둔 무조림 기본 넣어주시고요. 다음으로 한번 팔팔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양념물이 팔팔 끓으면 이제 썰어둔 대파, 그 다음에 양파, 고등어찌개에는 요 청양고추도 넣어주세요. 다음으로 한번 데친 고등어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주신 다음에 고등어가 익도록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익혀줍니다. 자, 생선은 꼭 이렇게 팔팔 끓을 때 넣어주셔야지 비린내가 나지 않고 살이 좀 덜 부서집니다. 이렇게 고등어가 다 익었으면 이제 뚜껑을 열고 조금만 더 졸여주세요. 자, 맛있게 졸았으면 이제 불 꺼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은 잡내를 잡기 위해서 후추 살짝만, 다음에 들기름 살짝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둔 무조림 많이 남으셨다면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밀폐 용기에다가요, 한번 먹을 양 정도로 물을 한 5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국물이 다 잠기도록 물을 충분히 넣어줍니다. 자, 이채로 냉장고에서 한 일주일 정도 보관 가능하고요. 만약에 일주일 안에 다 먹지 못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지퍼백에 넣으셔가지고 공기를 다 빼주신 다음에 냉동으로 보관해 주시면 한두 달 정도는 더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맛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